지난 토요일 101 고속도로의 움푹 패인 구덩이로 인해 20여 대의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LA 인근을 운전하다 보면 LA 도로는 포장한 지가 오래돼 금이 가거나 구덩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토리요. 작년 10월쯤에 터졌는데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시작되지가 않네요. 사인을 세워놔서 좀 괜찮은데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니는지 불편했죠. 근데 저런데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데미지가 나면 시에서 돈을 물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건 잘 몰라요. 보시다시피 이런 파인 도로를 운전하다 자동차가 손상되면 LA 카운티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움푹 패인 도로를 운전하고 지나가면 자동차 바퀴와 휠 그리고 샥에 결함을 주게 돼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라는 돈을 먼저 페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카운티한테 신청을 해서 3만 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의 데미지라는 부분을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프루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좋고 그 주위에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움푹 패인 도로로 피해자가 되면 종합책임 보험 가입자들은 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상이 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법정에서 입증되면 디덕터블은 돌려받게 됩니다. 책임 보험에만 가입된 운전자들이 움푹 패인 도로로 피해를 본다면 본인이 직접 LA 카운티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